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237페이지 로마자 3번의 법인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로마자 3번의 법인 1번의 기본권 주체성. 오늘날 법인 내지 사회적 단체들이 집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고 법률관계를 실제로 형성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기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자연인에 대비해서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혹은 법적 성격은 모든 법에서 다 중요합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에서 먼저 그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은 법인의 소속 구성원의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을 떠나 법인인들 자체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양가별별 학설. 독일의 경우 과거 바이마르 하에서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이론이 일반적이었다. 그 부인론을 보면 동그라미 2번의 자연인 주체설, 동그라미 2번의 법인 부인설과 법인 의제설 등이 있다. 이 부정설들은 결국 법인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으로 속하고 법인 자체의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긍정론을 보면 법실천주의, 법인 실체설, 귀속설 238페이지 4번의 통합론, 입각한 긍정설 등이 있다. 양가비구나 판례. 우리 헌재 판례는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은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 긍정설의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양가로 3번의 사결.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 자체의 활동성과 중요성 때문이다. 오늘날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자연인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 활동을 보완 촉진하여 자연인의 기본권 향유를 보다 실효화하는 등 사회적 기여와 그 가치를 가지므로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 외에 법인 자체에 대한 기본권의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상의 근거로는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를 줄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 자유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법인은 결사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설립될 것이기에 법인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법인이 가지는 결사로서의 법적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2번 기본권 주체인 법인의 범위. 양가를 1번의 사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사법상의 법인이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이고 공법상의 법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기본권 주체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사법인에도 사람들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단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다.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넓다. 헌재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주체인 단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239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국가,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부여. 사례. 어느 국가기관이 A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A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재결이 있었다. 그 국가기관은 이러한 재결을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과연 그 국가기관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공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국가도 공법인으로 국가 자체나 그 소속 국가기관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는 없고 공법인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들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없다. 반갑 1번의 부인의 논거. 국가든 공법인이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없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현재도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소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둘째, 국가기관들이 가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며 공권력 또는 권한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가지는 허가권은 허가 권리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방가로 입안의 국가. 그동안 판례상 국가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여론은 국가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노동위원회가 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조정 요구를 받고도 직무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이라는 법률 위반죄를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대해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자가 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일 뿐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한 판례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여당의 이른바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는 입법권을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에 속하는 것이고 240페이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사하는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각하한 판례가 있다. 방금 3번의 공법인 기관, 동그라미 1번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공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사무,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기본권의 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현재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서 기본권 보장 수단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 법률상 공법인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해석 등을 통하여 그 단체가 성격상 공법인이라고 판단될 때에도 그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현재는 과거의 농지개량 조합에 대해 공법인으로 파악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에 특수법인 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공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법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법입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해 공사법성을 겸허한 법인으로 보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 241페이지 방으로 4번의 2. 사용자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등의 공법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그런데 현재는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수행하거나 국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자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 국정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는 경우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3번에 사법인의 기본권 향유의 범위. 양가로 1번의 범위 설정의 기준. 대체적으로 성질설에 따라 법인이 가진 기본권을 인정한다. 즉, 기본권별로 그 성질이 법인에게도 그 향유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인지 자연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사법인의 기본권 향유의 범위를 설정하자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내심의 자유는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들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9조 3항은 기본권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국내 법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여 성질서를 취하고 있다. 우리 현재도 본래 자유민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은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판시하여 성질서를 취하고 있다. 양가로 2번의 사법인의 기본권 범위, 방가로 2번의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자유인에게만 인정되는 신체의 자유도, 사법인이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은 성질상 자유인만 누릴 수 있고 법인은 누릴 수 없는 기본권들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 신성의 발현 등에 관련되는 기본권들로서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법인이 누릴 수 없는 기본권들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표적이다. 그러나 명예권 등에 대해서는 240페이지 검토할 점이 있다. 방가로 등의 법인이 인정되는 기본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시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재판정권 등. 동그라미 1번에 사법인은 다른 법인들 간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평등권을 누린다. 법인이 평등권 침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로 약사만 약국을 배설할 수 있고, 설령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일지라도 약국을 배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약사법 규정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결정례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은 직업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직업 활동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법인도 활동의 중심지를 이동하시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동그라미 4번에 법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법인의 표현의 자유는 집단에 의한 의사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언론법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인 것은 물론이다. 동그라미 5번, 법인도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의 출연으로 설립되므로 재산권이 핵심적 기본권이 된다. 동그라미 6번은 법인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원권, 재판장구권, 국가배당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가진다. 방과 3번의 법인의 명예권, 인격권은 유죄. 법원의 판례는 법인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인정하여 법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다. 헌재도 동그라미 1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공표하는 것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 공표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의 명예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또한 헌재는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규정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게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언을 저하하여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을 과행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3번에 또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243페이지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도 하였다. 이처럼 판례가 법인의 명예권, 인격권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의 명예권,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제된다. 자연인의 경우 명예권,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법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법인에게도 평판이나 사회적 신용, 명예 등은 필요한 것인데 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보다 헌법 제21조에서 결사의 자유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 법인을 좀 바르게 봤는데요. 법인은 시험에서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논의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잘 정리해 두시고요. 4번에 로마자 4번에 대학 보였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대로 국가기관 내지 공법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의 부정점을 고려하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생명이라는 점은 공립 사립을 분리하는 것이기에 학문의 자유나 대학 교육의 자유권 등은 공립대학이더라도 기본권으로서 누린다고 본다. 헌재의 판례도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 교육 자주성, 대학 자율성에 있어서 대학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이 판례는 대학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자주성,
대학에 잘 수강되고 있는데 그 외에 공립대학이 누리는 기본권들이 있는지, 즉 공립대학의 기본권이 어느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공립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인정한 판례들로는 동그라미 1번에 서울DBC에서 1범위를 제외하여 우리들 안에서 학생의 선발, 학생의 등용도 대학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결정. 동그라미 2번에 세무대학 폐지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244페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각한 결정. 동그라미 3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교육부 장관 공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1명 모집 정원 제재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 등이 있다. 로마자 5번 정당, 노동조합 등.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형성, 운동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의 행사가 필수적이고 정당들 간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헌재가 정당의 기본권 주체로서 향유하는 기본권으로 확인한 예를 보면 정당 설립, 조직 활동의 자유, 동그라미 2번에 선거에 있어서 기획운동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등을 될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역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지금 또한 챕터를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